굿모닝 피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오늘 아침 조금 방송 업로드가 늦었죠? 회사에 사정이 있어서 아침 9시까지는 꼭 제가 와야 해서 지금 사무실에서 한켠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울리기도 하고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코인360 페이지 통해 본 현재 시각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빨간불 가득한데요. 비트코인 1%가량 하락하고 있고 이더리움, 리플 모두 하락세입니다. 자, 잘 나아가다가 비트코인이 다시 주춤하는 모습 보여서 아마 투자자분들도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과 리플 동반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 아침이고 오르고 있는 종목들 많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다시 하루 만에 1000억 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2000억 달러 선에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1994억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66.5%입니다.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세입니다. 13위에 모네로, 17위에 후오비 토큰, 그리고 20위에 아이오타와 21위에 메이커 정도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위권 암호화폐들 분위기 좋지 않은 모습 연출되고 있네요. 조정 거래량 코인 마켓캡 통해 확인해 보시면요. 자,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주춤합니다. 상위권 거래되던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소들 모두 거래량이 주춤한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와 빗썸을 확인해 보시면 현재 빗썸의 순위가 40위, 그리고 업비트의 순위가 50위권 바깥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시세입니다. 빗썸에서 역시 코인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조금 반대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네요. 이오스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두 강세지만요. 다만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1% 미만의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로 가보시면요. 자,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859만 5천 원 선 기록 중입니다. 0.41%의 하락세. 골렘, 리플이 거래량 뒤를 잇고 있는데 골렘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 기록하고 있습니다. OST가 20% 급등하면서 하락장세 속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단기 강세 패턴은 아직 온전하다. 지난주 7,870달러의 고점을 찍은 뒤 하락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아직까지는 강세 패턴이 남아있다라고 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달 25일 어제 전해드렸듯이 6,515달러까지 후퇴를 했죠. 6개월 저점을 찍은 뒤 반등을 했는데 주말을 거치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현 시각 가격 상승 미미하고 하락률을 오히려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 7,322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죠. 자, 일단 차트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11월 26일 기준 이전 사흘에 걸쳐서 해머캔들을 형성했다. 자, 이것은 비트코인이 큰 매도 압력을 받은 뒤 매도 세력들이 지친 상태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또 아래 차트를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지난주 고점에서 후퇴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감소했고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진행되는 가격 하락은 단기 현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MACD가 0 위로 올라서면서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추세가 아직 하락세로 전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신호다라는 분석이네요. 자, 시황 짧게 살펴보시면요. 폭넓은 약세 분위기 속에서 뉴욕 시간대 거래가 일단 마무리된 상태, 전해드렸던 내용 쭉 나와 있고요. 자, 단기 전망에 대해서 견해가 엇갈립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조시 레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조만간 6,000달러대로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IOC 진달도 비트코인 시간 차트에 7,390달러 부근을 저항선으로 하는 주요 약세 추세선이 형성되고 있다. 7,200달러와 7,000달러 지지선 아래로 더 후퇴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전에 짚어드린 것처럼 단기 추세다,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이네요. 벡트 CEO가 미국 연방 상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연방 상원 의석이 공석이 될 경우에 해당 주 주지사가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상원 의원직을 수행할 인사를 지명하는데요. 이 로플러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지사 사무실에서는 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거부한 상태고요. 또 캠프 주지사가 여성의 루플로를 연방 상원 의원으로 지명하려는 것은 대도시 교외 지역의 여성 유권자들을 공화당 지지로 돌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는 분석입니다. 벡트 CEO가 만약 한시적으로라도 연방 상원에 입성하게 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미 정치권의 인식 개선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특금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 해킹과 먹튀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네요. 자, 이에 따라서 당연히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34만여 개가 분실되면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명분을 더했다는 시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코인제스트 등 다른 거래소들, 그리고 아이덱스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되면서 입출금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금융당국 입맛에 맞는 강력한 규제 조항이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업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명 가상계좌 발급받은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비, 코이노는 6개월 단위로 은행과 재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점도 조건이 강화됐을 때 재계약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가 재무부 허가 없이 북한에 기술을 유출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인 버질 그리스피스 씨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466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미국의 최대 적국인 북한을 방문해서 대북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술을 유출했다. 이번 기소는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미국 법무부로부터 나왔다는 소식도 있네요. 자,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현재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자, 옵션 거래소, CME 거래소에서는 0.2% 오른 7,35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현물보다는 조금 높은 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연말에는 산타랠리. 자,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도 산타랠리가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